사다리 만들기. 루프를 확보물에 묶어준 다음에요. 루프를 한번 꼬아줍니다. 꼬아준 상태에서 줄 한번 올려줘서 이 줄을 한번 빼줍니다. 여기에다가 나무나 이런 쇠파이프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물체로 그러면은 반대편도 이렇게 똑같이 매듭을 줘서 층층이 사다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? 저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놨어요. 세 개를 만들어놨고요.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. 이렇게 하면 사다리가 되겠죠? 이 사다리는 이제 매달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공수부대원들이 이런 거를 타고 헬기를 막 올라가잖아요.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할 때 이걸 사다리를 써주면 됩니다.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. 베란다에 매달고 주변을 기다려야 할 때는 여기 앉아서 줄에 매달리는 것보다 앉아서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네같이 앉아서 구조되는 데는 하나 있죠.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로프나 도구가 있다면은 탈출도 가능하고요. 아니면 이런 게 없이 이런 거 하나밖에 없다 할 때는 이렇게 매달려서 앉아서 그네같이 기다려가지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. 로프랑 도구를 이용해서 사다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.